하버드, MIT 저희 아래에 딱 10억 정도 국내에서는 서울대밖에 없는 데고요. 물질을 연구한다라고 한다면 화돌이 화순이들 안녕. 나는 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예비 대학원생 강은이야. 오늘은 나처럼 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화돌이 화순이들을 위해서 대학원 소개 영상을 가져왔어. 나는 학부생이니까 나보다 대학원을 훨씬 많이 아시는 교수님을 모셔왔어. 이번에 내가 모셔온 교수님은 우선은 화학부에서 강의력 탑급으로 엄청 유명하시고 잭스, 앙게반트 케미, 케미컬 커뮤니케이션 같은 엄청 유명한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기재하신 이현 교수님이야. 짠! 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서울대 화학부에서 생활 가르치고 있는 이현이라고 합니다. 또 연구 분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는 다양한 약물 혹은 여러분들 뭐 임플란트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부작용 없고 효과 좋게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쪽을 연구하게 되는 하고 있는 이현이라고 합니다. 예. 아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서울대 화학부가 세계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나요? 예, 서울대 화학부가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화학과고요. 뭐 사실 랭킹 뭐 이런 걸로 저 학부를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임즈에서 조사하는 QS 랭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화학 관련해서 QS 랭킹을 조사한 결과 저희는 항상 10위권에서 20위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위권에서 20위권이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와닿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희 위쪽에 있는 대학들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다고 생각하는 하버드, MIT, 스탠포드, 버클리 뭐 이런 대학들, 저희 아시아에서는 동경대 정도의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다른 대학들은 다 저희 아래에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화학부가 서울대 화학부가 엄청난 세계에서도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네요.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서울대 화학부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서일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고 얼마나 다양한 분야가 있는지 한번 자랑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저희 교수들이 영향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워낙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37분이 계십니다. 37분이 계시고 연구 교수님이 34분 계시고 분야로 따지자면은 저희가 보통 화학의 전통적인 분야인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고분자화학, 분석화학 이렇게 6가지 이외에 소재화학, 나노화학 등을 모두 다 망라하는 국내 최대의 화학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화학부에는 대학원에 엄청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뭐 자랑할 만한 장비 같은 거 있을까요? 서울대가 지금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으면서 서울대 그리고 그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연구비를 통해서 정부에서 많은 연구비를 따오셔서 서울대 화학부 내 장비 그리고 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장비로 얘기하자면 화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석 그리고 분리 관련된 장비들은 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화학을 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는 뭐 NMR 질량 분석기, 분광기, 초과 조사 현미경, 전자 현미경 등은 다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아마 600MHz NMR로 10억 정도 되는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저희 글로벌 장비 회사인 다나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마 장비 회사 중에서는 여러분은 잘 들어보지 못하겠지만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도 서울대 화학부하고 MOU를 맺고 서울대 화학부에 엄청나게 큰 데모랩을 갖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서울대밖에 없는 데고요. 실제로는 세계에도 이런 것이 처음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은 웬만하면은 다 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학부생 입장에서 가장 궁금할 수 있는 질문 같은데요. 혹시 대학원 진학 후에 어떤 진로들이 있는지 또는 요즘 선배들의 대학원 졸업 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서울대 화학부가 예전에는
서울대 화학부 나오면 교수 되는 데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사실 서울대 화학부 출신의 화학부 교수님들이 국내에서 제일 많죠. 최근에도 서울대 화학부 출신으로 졸업을 하신 후에 국내외 대학에 교수로 임용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약간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요. 당연히 교수를 혹은 추후에 연구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박사 후 연구원으로 취업 혹은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대기업 산업체 혹은 자기 청혼의 꿈을 품고 벤처로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삼성, LG, SK, 뭐 CJ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대기업은 아닌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분들이 들어본 대기업 회사들에 다 취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제가 뭐 생화학 쪽에 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에피스 혹은 나는 글로벌 뷰티 K뷰티를 하겠어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데 쪽으로도 뭐 서울대 화학부 대학원을 나와서 아주 거뜬히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화학부 나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체에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뭐 자명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서울대 대학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타이밍에 교수님 연구실 이야기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교수님이 계신 생화학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화학 대학원들 중에서 이 생화학 분야가 이렇게 강한 그런 화학부는 없는 편입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이 생화학 쪽이 생명과학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든지 혹은 생화학과 화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과들이 많은데요. 저희 화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분이 생화학 관련 생화학을 클레임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실제로 관련 분야까지 합치면은 10분이 넘는 분이 생화학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생화학을 생명을 연구하고 싶다. 나는 생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서울대 화학부가 가장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 베스트 초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생화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 화학부에는 생화학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분야들이 다 있어서 선택하는 데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울대 화학부에서 논문 한 편을 내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근데 저도 궁금했어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화학뿐만 아니라 뭐 화학 분야마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풀릴 때는 1년에도 몇 편 내는 그런 교수님도 계시고 한 사람당 어떤 경우에는 나는 큰 홈런을 치기 위해서 천천히 가겠어. 나는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겠어. 나 이걸 다 모아서 내겠어 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학생들 또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반년 뭐 어떤 경우에는 4년, 5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학생들은 논문 한 편을 가지고 큰 논문 한 편을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 편의 논문을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죠.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러면 졸업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이 있죠. 그래서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분야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석사를 받은 후에 박사로 입학해서 평균적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되죠. 그리고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석사과정으로 입학해서 최종적으로는 박사만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사와 박사를 한꺼번에 받게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원래 석사 2년, 박사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이 1년에서 2년 정도 단축돼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받을 한꺼번에 6년 정도 수준의 졸업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거를 세르미가 물어봐줘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데요.
교수님도 이제 대학원생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때 기억에 남는 이야기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 예.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선배 교수님이나 제 스승님한테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원생 때 화학 물질을 다루다 보면은 그것을 굉장히 안전 수칙에 맞게 한다고 하더라도 유독한 물질을 만질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부 유독 물질이 뭐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거가 있을 때 금방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빠르게 전 대학원생한테 알렸죠.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빠르게 건물 밖으로 대피를 했는데 그때 같이 대피하신 교수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유출된 물질이 뭐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유출되었대요? 라고 저희들이 말씀하셨더니 그 교수님이 그것의 분자량을 계산해보니까 얼마기 때문에 그것은 아래로 피하는 것보다 위에로 피하는 게 더 맞아? 라고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화학을 공부하면 빠르게 분자량 계산을 통해서 어디로든 생명을 지킬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화학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학부를 왜 와야 되는지 다른 과랑 차별화되는 어떤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 내부에서 화학을 본다라고 하면은 워낙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외부 기업에서 화학과 나온 사람들이 생물학부 나온 사람 혹은 공대 나온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어쩌면은 외부에서 화학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화학을 나오게 되면 분명 외부에서는 저 화학과 나온 사람들은 어떤 분자든 어떤 물질이든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떤 다른 과하고도 차별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 물질을 그 분자 수준까지 잘 분리해낼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성분으로 다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화학부 학생이라고 졸업생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분자를 이 분자는 어떠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거야라는 형태의 정리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진짜 모든 데에서 꼭 필요한 분야 같네요. 예, 물질을 연구한다라고 한다면 화학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저도 화학부 대학원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대 화학부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우리 화학부 대학원 와야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제 생각에는 수학이나 물리를 한 학생들은 천재적인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들이 하는 학문이라기보다는 하다 보면 대가가 되는 그런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질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꾸준하게 연구를 통해서 나는 물질과 그 물질과학에 있어서의 대가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물질을 만들고 그거를 분석하고 또 측정할 수 있는 그것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공부하고 싶다면 서울대 화학부 대학원을 꼭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화돌이 화순이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대학원 진학까지 부탁해.